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이 모란 장날입니다. 그런데 뭐 제가 여름에 장마철에 한번 나왔다가 한산한 모란시장 풍경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. 또 그리고 8월 한 말 다 돼가지고 모란시장이 이제 아주 폐쇄가 됐었어요. 그쪽에서도 성남 쪽에서도 많이 환자들이 나오고 해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아마 폐쇄가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추석 전장부터 다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추석 전장에도 사람이 많이 모일까봐 어디 무서워서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서 안 나오고 이제 오늘 나와봤습니다. 꽃들이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. 아우 장미도 여기 오렌지 컬러 장미도 있고요. 여기 자 요즘에는 이 포인세티아가 또 한몫합니다. 이 아름다운 컬러를 보시면 이 포인세티아가 한몫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포인세티아 3,000원씩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. 여기도 이제 이백에는 또 야생화를 많이 파시니까 이게 뭐 바늘꽃도 있고 쿠페아도 있고 아 저기 휴케라도 보이네요. 네, 저 휴케라가 이게 여름에 한창 많이 커가지고 이거는 15,000원씩 받는다고 하시네요. 네, 여기에 그리고 여기 해국이 있습니다. 해국 몽울이 뭐 몽울몽울 무지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해국. 야, 이 코적난 꽃은 뭐 화려함의 극치죠. 야, 이거 뭐 이거는 라임 컬러네요. 라임 컬러. 또 요거는 뭐라고 이게 퍼플인데 핑크빛 도는 퍼플도 있고요. 저쪽에는 그라데이션 된 퍼플이 있습니다. 아, 참 호정란들은 뭐 언제나 사랑받는 아이고요. 그리고 또 만데빌라도 이렇게 있고 이제 또 카랑코의 계절이 되죠. 아, 카랑코애들 지금 꽃몽을 한창 가득 물고 있는 카랑코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기본 포트가 가격이 3,000원씩이에요. 3,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뭐 4,000원, 5,000원 이렇게 7,000원, 8,000원 이렇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어머 여기 트리안도 나와 있고요. 여기는 호야. 펜타스도 많습니다. 1일초가 아직도 있네요. 여기에 1일초도 아직도 있고요. 꽃기린도 있고 옐로우 컬러의 카라입니다. 카라. 자 이제 카라가 또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. 이 원래 카라가 이제 화이트 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옐로우 지금은 뭐 핑크 뭐 퍼플 별별 색상이 다 나옵니다. 야 이거 카라 참 예쁘죠? 아 저기는 또 층꽃도 있습니다. 층꽃 참 이제 보면은 제가 아는 꽃이라고 참 반가워요. 자 층꽃도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기본 포트에 들은 아이들은 3,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또 이제 자매농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이거 다할리아예요. 다할리아가 컬러가 아이고 뭐라고 할까요?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연한 핑크에다가 핫핑크로 이렇게 그라데이션된 아이. 5,000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. 펜타스들도 있고 펜타스 그 천냥금 또 많이 지금 나올 때가 됐죠. 천냥금들 열매들 달리니까 많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. 스파클룸 아주 잎이 상당히 큼직큼직하고 요 아이는 꽃도 하얗게 그냥 서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꽃기린도 이렇게 있고요. 네, 요 작은 포트에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3,000원씩 할 겁니다. 뭐 덴드론도 아직 있네요. 덴드론. 이거는 옥천행구인가 본데 옥천행구 같아요. 이게 옥천행구하고 그 화초고추하고 모양새가 비슷합니다. 화초고추는 이제 그 이 열매가 꼬치처럼 생겼고 옥천행구는 앵두처럼 생겼다고 이제 그런 점만 다르고요. 요 안쪽으로 와 저기 호접난 꽃도 예쁘게 있습니다. 그래도 그전보다는 뭐 손님이 한 반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야 그리고 저기 열매 달린 남천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자 남천 열매가 달렸습니다. 그죠? 근데 저 열매를 단체로 빨갛게 겨울을 나는 거예요. 남천은 신기한 아이입니다. 크로톤도 여기 바나나 크로톤도 있고 좋은 아이들. 어우, 여기 바나나 크루톤이 뭐, 이 컬러가 물이 들어가지고, 예쁩니다. 자, 요즘에 핫한 식물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자, 용담이에요.
뭐 여기 모란시장에도 역시나 용담이 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상당히 풍성해요. 이렇게 15cm짜리 하얀 풀분에 들었습니다. 그런데 뭐 송이 보세요. 이거 꽃송이. 우와, 이러니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. 자, 이 용담은 사장님 8,000원이라고 그러셨죠? 네, 요거 15cm 풀분 여기 가득 찬 아이가 8,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. 얘가 많이. 야, 이거 용담이 진짜 요즘에는 완전 인기 짱입니다. 이 대기도 이제 저쪽에 난들도 많이 판매를 하시고, 아, 여기 꿀 스토키도 있고요. 어, 독도수가 비싸다네. 아질리아종 여기 이곳에도 이렇게 아질리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왜 계절이 따로 없어요. 참 좋은 세상입니다. 이건 셀렘. 여긴 또 이제 관역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셀렘. 와, 뭐 테이블야자도 보이고요. 여기도 이제 포인세티아가 굉장히 큰 아주 고품 포인세티아가 있네요. 이거는 알파인, 베어 홍콩야자라고 하는 알파인이죠. 요거는 알파인. 비비. 여기도 다일리아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. 아, 야, 요거 색상 참 예쁘네요. 와, 진짜 예쁘다. 그죠? 아,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얼마나 꽃이 많이 피었길래 열매가 이렇게 다 그냥 다글다글 붙었습니다. 야, 이거 이쁘네요. 그리고 뭐 이제 좀 요것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. 여기 몇 아이가 있는데, 아우, 예쁘기는 정말 예뻐요. 근데 요 열매는 빨간색이 아니고, 이거는 오렌지 컬러네요. 열매가 오렌지 컬러로 아주 다글다글 붙어 있습니다. 꽃 폈을 때 꽃도 이렇게 다글다글 폈을 거 아니에요. 이것도 이쪽으로 보겠습니다. 네, 포인세티아가 많이 나와 있고요. 포인세티아. 어, 여기 오르비폴리아도 있네요. 오르비폴리아. 오르비폴리아도 있고, 작은 남선도 있고. 아, 저 전목선인장 멋있죠? 그건 이제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입니다. 전목선인장은 천국의 계단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장미베고니아입니다.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. 장미베고니아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있고요. 또 이쪽에는 제라늄들, 이제 페라고늄이네요. 이 아이는 페라고늄입니다. 페라고늄이 뭐 오렌지 컬러에 레드 컬러, 핑크 컬러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. 여기는 연한 핑크 컬러도 있고요. 연한 핑크 컬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 아이가 꽃이 상당히 예쁜데, 이 꽃이 글록시니아를 닮기는 닮았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 글록시니아는 아닐 거예요. 사장님, 이거 글록시니아야? 어디로 도망가 버리셨네. 이게 글록시니아가 아니고 제가 이 아이를 한번 키웠었는데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. 굉장히 예뻐서 그 남사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데려왔는데, 저는 그냥 데려오자마자 꽃도 오래 못 보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. 컬러 좀 보세요. 상당히 아름답죠? 자, 여기 컬러 하나 보세요. 이야,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. 많이 익숙한 꽃 몽우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는 나리백합이라고 써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. 요즘에 요 백합이 나올 철이 아닌데 어떻게 나오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늦게 심으면 늦게 나온대요. 그래도 또 지금 이제 마당에 데려다가 심으시면 네, 한 달 넘게는 보실 수가 있겠죠? 11월까지는 꽃을 피워줄 거니까. 아, 뭐, 그래서 이게 또, 나리, 백합도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는 백합, 나리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나리 백합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것도 하얀색일 것 같죠? 꽃이? 아니에요? 노란색이에요? 아, 아주 진한 노란색이라고 합니다. 꽃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. 이거 꽃이 피워봐야 알지. 나리 백합. 이거는 가격이 좀 나가겠어요. 3,000원? 원래 요거 나리백합 이게 3,000원이래요. 저는 한 5,000원이나 될 줄 알았더니, 와, 이건 되게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요 뒤에는 또 동백, 꽃몽을 물은 동백도 있고요. 이 집은 간판이 여태까지 없어. 그저 때 간판 한세모니 이제 딱 어디 봐봐. 자, 여기다 대세요. 자,
한샘원예입니다. 여기가 이제 모란시장 그 꽃집들이 있는 그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그 생선 코너 있는 바로 그 옆에 있어요. 한샘원예 간판을 달아놓으세요. 네, 요 댁이 야생화가 가장 많이 있는 댁입니다. 네, 요 댁에 저도 이제 와서 야생화 교육도 많이 하고 야생화들 영상도 이제 찍고 하는 집이 요 집이에요. 한샘원예에서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 또 저기도 있네요. 여기 막 뭐 다육 종류도 좀 있습니다. 홍룡각도 있고 초설이라고 하는 마삭줄도 이렇게 있고요. 요즘에 또 이 골든 피라밋이라는 아이가 또 요즘에 좀 핫한 것 같아요. 뭐 저기 남사를 가나 또 양재를 가나 이 골든 피라밋이 다 있더라고요. 이게 뭐 이제 저기 가지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피라밋형으로 꽃이 피운다 그래서 이제 골든 피라밋입니다. 황금 피라밋이라고도 하는 아이고요. 자, 여기 보면 야생화인데도 사파이어가 있습니다. 사파이어 관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. 자, 구절초꽃도 이렇게 활짝 피어 있고요. 야생, 뭐야 이거? 델레니움. 셀레니움. 아, 셀레니움 꽃은 이렇게 노랗게 아주 예쁩니다. 아이고, 이거 진짜 꽃잎이 좀 특이하네요. 이 아이는. 야생화 셀레니움도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글라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. 아, 핑크 뮬리, 포니테일 이런 아이들 제가 저도 또 좀 낯이 익습니다. 이건 이제 남사 불꽃농원에서 제가 소개를 좀 다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제가 좋아하는 사초 종류가 있어요. 이름이 감동사초래요. 와,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멋지게 관용식물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. 근데 야생화니까 요 아이도 이제 월동을 하겠죠. 아, 멋있습니다. 아, 요런 수영이 참 예뻐요. 아우,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. 아유, 정말 어디 가나 저는 이 바이올렛만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요.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. 자, 바이올렛이에요. 바이올렛인데, 네, 이거는 진한 퍼플인데 이렇게 핑크로 표현이 되네요. 네, 진한 퍼플 컬러고, 또 이거는 이제 어두운 퍼플인데 이렇게 꽃잎이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쁜 라인이 쳐져 있는 이런 어두운 퍼플이에요. 자, 이쪽에도 퍼플 컬러. 아우, 바이올렛은 정말 언제 봐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. 근데 이 바이올렛도 이제 지금 여기 3,000원씩 판매를 하시고요. 이제 3,000원 다 똑같은데 요 무늬 바늘꽃이에요. 요 아이는 무늬 바늘꽃. 여기 잎이 무늬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무늬 바늘꽃입니다. 자, 요 무늬 바늘꽃도 3,000원씩 판매를 하시고요. 근데 이제 이 댁에도 또 여기 이제 다른 댁인데 여기도 용담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아우, 무척이나 풍성합니다. 이거 이제 15cm짜리 하얀 풀분에 들은 아이. 이렇게 그런데 이거 10,000원입니까? 용담? 네, 용담. 이거 15cm짜리 하얀 풀분에 들은 아이 요 댁에서는 10,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. 뭐 여기는 호접란들도 이렇게 있고요. 오, 꽃기린 대품. 아, 저거 나이 좀 꽤 좀 먹은 것 같습니다. 꽃기린이. 장미베고니아도 있고. 근데 오늘 모란시장이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많기는 많아요. 많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반밖에 안 합니다. 어쩔 수가 없죠. 뭐 이런 사태가 지금 이러니 뭐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용기 내셔서 저부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모란시장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그런데 뭐 꽃이 그전보다도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가을 꽃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은 건 많은 거죠. 뭐 이 정도면 많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쯤에서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꽃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할게요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